그냥 뭐 제가 20대부터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거저입니다. 거저. 자, 물건 한번 보고 가세요. 안 사도 좋으니까 보고 가세요. 이게 기능성이어가지고요. 아버님, 기능성이어가지고. 시계 한번 보고 가세요. 시계. 이런 시계. 백전 시계. 아우, 이거 나쁘게 가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쪽 다 뒤를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5년째. 유아교육과 학과장님으로 계시고요. 너무 그 학생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잘해주셔요. 사세에 대한 뭐야? 심리라 그랬어, 심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죠? 코 막고 돌아서 어떻게? 아이, 좋아요. 음식점에서 인도하세요? 예, 좀 한 3, 4년 됐습니다. 최고원 여기 갈고 좀 날라줘. 자, 앞으로 넘어져 봐. 나한테 넘어져. 넘어져. 오케이. 다시 자, 넘어져. 다시 오케이. 며칠까지 넘어져. 오케이. 아니, 도대체 직업이 몇 개신 거예요? 저도 뭐 자세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한 열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교 교수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축구 감독도 하고 있고. 댄스 강사, 또 발 마사지사, 스포츠 마사지사, 웃음 치료사, 레크레이션 강사, 뭐 결혼식 MC, 이것까지도 운영하고, 미용실도 운영하고. 스노보드 강습도 하고. 예, 네, 제 가보입니다, 가보. 가보? 예. 네. 아니, 뭐야, 이게.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에요? 예. 네. 99년도부터 취득을 했거든요, 자격증을. 자격증이 도대체 몇 개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5개예요. 45개? 예, 45개요. 왜 이렇게 많이 땄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한 10년 동안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제1의 유소년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뭐 이동국 선수를 같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팀에서 예, 선수 생활하면서 시합하다가 아킬레스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애 4급 판정까지 받고 안 좋은 생각 가지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쓰러진 아버지를 보니까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한번 펼쳐보자 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가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다른 일도 다 좋아하지만요. 가장 제가 사랑하는 일이고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저는 사실 뭐 내세울 건 없어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또 더 인물이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근데 남들보다 제가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신감 200%, 용기 1000%,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